이 특이한 피규어의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또 리뷰로 다시 찾아뵀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피규어를 리뷰할까 합니다. 어떤 분께서 굉장히 간곡한 요청을 해주셨어요. 천토이에서 나온 합성인간을 꼭 리뷰해달라고. 한국에 있는 유튜버 중에서 이거를 리뷰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토이스라고 써있죠. 센토이즈 도유카이샤 센토이에서 나온 합성인간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면에는 홀로그램도 있고요. 동화중공이라고 써있어요. 동화중공. 여기 위에 분명히 만든 회사 이름이 있는데 동화중공이란 말이 또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화에서 나오는 설정인데 이 합성인간을 만화에서 만드는 회사 이름이 동화중공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중공을 여기다 꼭 써놓더라고요. 보니까 참 재밌는 친구들이야. 자 보시면요 1:12 스케일입니다. 6인치 사이즈고요. 한 14.5cm에서 15cm 사이인 것 같아요. 앞에는 서 있는 모습이고 뒤에는 또 앉아있는 모습인데 합성인간이라고요. 한자가 굉장히 특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아트는 이 정도 돼 있는데 만지면서 여기 덜컥 열렸죠?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게 뭐야? 박스에 돈 안 쓴 거 괜찮다 이거야. 근데 이거 좀 아니잖아. 이 덜러덜러덜 이게 뭐야 이거. 장난해 지금. 기왕 열린 거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를 여시면요 안에 셀로판으로 내용물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내용물은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이게 다야. 이게 뭐야? 부실한 것들. 자 아무튼 합성인간이라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동성이 끝내줍니다. 얼굴이 해골무 얼굴이 있어요. 손 파트는 두 쌍, 껴있는 것까지 세 쌍이 되어 있고요. 아, 요 눈이 움직여요. 무빙 아이예요. 이거 박스도 뭐 이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뭐 저작권 지켜라, 뭐 누가 모델링 했다, 뭐 이런 거 주의해라 뭐 써있고 동화중공 합성인간 천토이에서 만들었다. 계속 여긴 열리고 아 짜증나. 자 이렇게 된 거 한번 내용물을 볼까요? 박스 이제 넌 가. 어? 오 여기도 설명서가 있네요. 설명서 뭐라고 되어있니? 사실 설명서에 기대가 별로 없는데 또 설명서가 있으니까 안 보이기는 좀 그렇고 무빙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부품이 들어있어서 뭐 이렇게 움직여라 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끝. 자 안녕. 자 내용물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특이하죠? 아주 체형이 멋집니다. 좋아요. 조금 부러운데?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엄청난 어떤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게 관절관절마다 가동성을 자랑하는 관절들이 숨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흉부가 있고요. 이게 다 지금 절개가 돼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물론 여기 조인트는 이렇게 가운데 하나가 박혀 있고 이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구부릴 수 있는 정도를 대부분 이제 표현하고자 이렇게 시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팔도 엄청 잘 움직이죠. 가동성 끝내줍니다. 아주 좋아요. 이두 있는 쪽도 돌아가고 여기도 이중관절이라서 많이 좁히죠. 안녕. 근데 이 눈이 빨간색이야. 12인치도 있거든요. 1:6 스케일도 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자 1:12 스케일 6인치 사이즈도 뽑아냈는데 이것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2차 3차 막 재판을 계속합니다. 자 다리 가동률도 볼까요? 오 장난이죠. 이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다니. 저는 이런 거 꼭 해보는데 보세요. 이거 학다리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놓으면 물론 관절이 빡빡해야 되지만 세워놓을 수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즐깁니다. 아! 짜잔 됐습니다. 아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조형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설계도 잘 돼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포즈들이 나옵니다. 와 나도 발차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고관절이 연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견고하게. 중요한 건 엉덩이 쪽 뒤로도 가동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척추 짜잔 뽑히진 않습니다. 척추 여기 목 부분까지 아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팔도 앞쪽으로 가동도 완전히 뭐 와칸다 포레버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와칸다 포레버 예 이런 거 좋고요. 얼굴은 그렇게 미남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우 나이스 바디 아주 뭐 프로포션 죽입니다. 아주. 자 그리고 발바닥을 보면요 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발가락이 그리고 여기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목은 당연히 돌아가고요. 여기 볼 조인트라서 잘 돌아갑니다. 무릎도 이중관절 아까 보셨죠? 근데 이 관절이 꺾였을 때 이게 거의 종아리가 장딴지에 닿습니다. 발목도 기가 막히게 꺾여요. 그래서 무릎 꿇는 자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피규어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가 잘 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 굉장히 그 겸손해질 수 있는 그래서 박스 아트에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얼굴 모습, 그 다음에 어떤 체형, 이런 거 디자인을 봤을 때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저는 딱 보고 대본에 알아봤거든요. 2004년도에 개봉했었던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아이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이로봇의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작가예요. 블레임이라는 만화책을 연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애니메이션도 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이버펑크? 약간 그런 느낌의 만화인데 추천드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동화 중공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녀석인데, 1998년부터 블레임이 연재가 됐는데, 이 블레임을 보고 헐리우드에서 러브콜을 해가지고 아이로봇의 디자인을 맡긴 거예요. 그 작가 이름이 바로 니헤이트 스톰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 그림체라던가 스토리라던가 어떤 설정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몇 가지 만화를 그렸는데, 만화 그릴 때마다 저 동화 중공이 닿아요.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 혹시 그림 그리시는 분 있다면은 이 제품 사가지고 포즈를 잡아놓고 인체 그림 그리는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인치를 사셔도 좋고 6인치를 사셔도 좋고, 제 주변에 또 웹툰을 그리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제품들은 제가 추천을 하는데, 반다이의 바디쿤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피그마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상의 어떤 인체 모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박스가 부실한 게 그냥 막 용서가 돼요. 그냥 약간 호러죠 이런 거. 안녕하세요, 합성인가? 구성품으로 갈아 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요, 이게 다예요. 손 두 쌍, 손에 뭐 쥘 수 있는 손, 주먹 꽉 쥔 손, 그리고 언 마스크. 야, 이게 뭐니? 언 마스크래. 정말 언 마스크네요. 이 얼굴 껍데기 벗긴 거 같죠? 무서워. 여기 보면 이제 눈알 조종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있고요.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눈을 움직여주는 거야. 요런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만 하니까 좀 징그럽다, 그죠? 자, 본체를 보시면 얼굴을 옆에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주시고 살짝 빼주시면 얼굴을 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안에도 역시 조절할 수 있죠. 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좀 까다로워요. 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옆을 쳐다보는. 근데 사실 눈 조절하기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두 번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원래대로 해놓을래. 자, 정상적인 눈으로 돌려놓고요. 포징을 지으면서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런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포즈 다 아시죠? 아이언맨 포즈입니다. 아이언맨 포즈 히어로 랜딩을 한번 잡아봤는데, 와, 너무나 편안하게 잡힙니다. 와,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 척추가 어떻게 꺾이는지, 물론 이게 절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을 보여줍니다. 뒤에서도 봐서 그렇고요. 여기 부분이 되게 디테일인데, 발꿈치가 확 꺾이면서 무릎과 동일하게 지면에 닿고 실제적인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포즈는 어떤 포즈인지 아시겠어요? 원피스를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는 포즈입니다. 기어 세컨드! 기어 세컨드 포즈죠. 사실 루피의 어떤 체형이라든가 비율은 모든 비율을 무시한 체형과 움직임이기 때문에, 왜냐면 고무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루피의 포즈가 구현이 됩니다. 아, 밀짚모자 한번 씌워주고 싶네. 아, 이런 자세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런 포즈, 와, 이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르로우니 켄신이라고, 바람의 검심 히무라 켄신 바토사이. 엄청 진짜 오바스럽게 포즈를 잡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간지, 장렬, 폭발, 막 그냥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잡히네요. 그런 포즈가. 이게 6인치 제품 중에서는 가동률을 이거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멋있습니다. 격투기 포즈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동성이 좋고 사람 몸처럼 돼 있으니까 포징을 해놔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레전드같이 이제 완구류가 아니고 이거 완벽하게 이제 피규어, 15세 이상의 피규어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포장 상태는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진짜 기억도 안 날 만큼 얘가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캡틴과 함께 한번 세워봤는데, 와, 이질감이 없어요.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전시하라고 제가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설정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대결이지만 이렇게 하면 또 같이 싸우는 모습. 크로스, 내가 한 방, 네가 한 방, 뭐 이런 거. 어우, 멋있다. 여기 손을 올리고 딱 싸울 때마다 캡틴의 그 대사가 떠올라요. I can do this all day. 네, 얼굴을 갈아 껴봤습니다. 얼굴을 갈아 껴도 이질감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갈라진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마스크를 갈아 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결합이 됩니다. 유격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빨, 와, 이거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진격의 거인이 생각나지? 정말 이거 조형도 좋고요. 네, 뭐 색감도 좋고, 이거 한정판인데 저는 한정판은 없어요. 약간 도색
색도 다르고 데칼 좀 많이 써가지고 디테일을 살린 그런 또 한정판인데 저는 한정판은 없습니다. 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에렌을 한번 불러볼까요? 진격의 거인? 네, 진격의 거인 에렌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코토부키아 제품이고요.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인데 피규어처럼 생겼어요. 너무나 잘 나온 제품이라서 엄청 인기가 많아서 뭐 재판 하는 제품인데 같이 세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름 표지를 한번 지어봤어요. 와, 이게 중심이 잡히네요. 저는 아무런 스탠드도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발차기 하는 포즈를 지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잡으라고 제가 권장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와, 이게 어찌됐든 제가 노력한 보람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포즈 잡는데 굉장한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성인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센토이스 천토이스에서 나왔던 제품이고요. 1:12 6인치 사이즈로 나왔던 제품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랑 또 에렌거인이랑 함께 또 콜라보도 해봤는데요, 어느 피규어와 섞이더라도 특유의 매력 때문에 잘 합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로봇의 디자인을 했던 작가의 작품이기도 해서 또 애착이 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동성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6인치 10인치도 마찬가지인데 가동성이 좋은 피규어를 사고 싶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이 녀석입니다. 합성인간. 와, 정말 대박인 제품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소장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재밌는 설정샷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토이 포토그래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합성인간을 사용해가지고 찍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뉴타입 W였고요. 여러분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